안녕. 오늘은 공구상가에 좀 갔다 오겠습니다. 샤클 이거 어떻게? 샤클을 의외로 많이 쓰이는 것 같다. 그 다음에 와유줄 저것도 필요할 것 같은데. 미술관이 있겠지? 와 좋다. 그 선하고 다 포함했어요? 아 그거 다 있어. 있어요? 아 그거 안 세트 지금. 그 가스. 가스만 없이. 네, 예. 가스는 가스집에 시키면 되잖아요. 네, 그렇지. 여기가 양평경기기계공구입니다. 제가 자주 애용하는 곳입니다. 근데 방금 영철이를 만났습니다. 여기 앞에 어디야? 에서 커피 한잔 하기로 했습니다. 여기 커피숍 왔는데 오늘 뭐 다른 뷔페 같은 거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냥 작업실로 이동하기로 했습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네.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맨날 지나만 가다가 분위기가 참 신비한 느낌 들 것 같아요. 와, 분위기 묘하다. 와, 바로 와. 죽인다. 와, 이 리모델링 안 하지 그죠? 불이 나가지고. 주주가 너무 많아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대. 지게차로 올려. 여기로 날라주는. 완전 공간이 오 장난인데. 전시장인데 바로 다 하나. 와, 저 연기 나고 있네. 빈티지. 끝판왕이다, 진짜. 150에 임대했다. 아, 예술이다, 예술. 옆집에 사는 사람들이 더. 북한학교 교수님이요? 우리라는 차트는? 화장실은 조금만 하면 될 것 같은데, 그죠? 옛날에는 여기가 나이트도 있었고 그랬대요. 야, 잘 나갔었네.
기획 상품이가 와. 야 된다 실제로. 어디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어. 나왔으면 좋겠다. 이야. 오, 장난이네. 와, 흉과 체험 같다, 느낌. 오씨, 갑자기 벽화가 있네. 그게 애들이 와가지고 막 놀았는 것 같다. 낚아찌는. 여기 한번 타고 있어. 저 장난 이거. 한번 타고 있어. 오. 이쪽에 되겠나? 나 내가 찍어줄까? 아, 이 419호실이네. 방금 옆에는 418도 있더라고. 진짜 예술다. 텐트 치고 자도 되겠다. 진짜 컴컴할 거야. 어, 무섭겠다, 저거. 근데 전망이 좋네, 이게. 어디 딴데 저기 백화점 간 거보다 더 재밌다. 어. 와 지금 뚫려 있네 지금까지. 시야 다 좁혀. 그거 시야는 더 깜깜할 거야. 응. 저쪽 그쪽이야. 그 저 뭐지? 총싸움 하는 거가 스포가? 그거가 딱 갔다. 나름 비싼 가구들인가? 와. 야, 장난이다. 멋진다. 옛날 사람들이 이렇게 미화 기능이 하나로 존재했어. 야, 이거 어떻게 이거 다 했지? 오우씨야, 이거 너무 많은데? 이거 다 어떻게 팔려고 다. 모으는 것도 힘들 것 같다. 이게 나이트 홀이죠. 여기서 들던 것 같은데. 한참 저희 좀 거기가 홀이었어요. 한참 거의 거죠? 오. 야, 세월에. 여기는? 밑으로 못 내려가게 돼 있던데? 못 내려가게 돼.
뭐 쳐놨더라. 아, 주차장이네. 내려갈 수 있나? 그 곤지암 찍을 때보다 더 대단한 것 같은데? 잠시만, 그 안. 어? 와, 완전 엉망이다. 촬영 허가 받 촬영한 거 그거 작품. 따뜻하다. 오, 나왔다. 들어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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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똥을 다 곳곳에 늘어놨네. 설치자가. 아이고, 거기 있다. 여기 오니까 현실로 들어온 것 같다. 와. 이 느낌이 너무 묘해가지고. 해운대 이름이 파라다이스. 아. 이거 뭔 작품이야? 이거 성악도. 네, 양평 경기 기계공구에서 사가지고 왔습니다. 작업실에는 샤클이 작은 것밖에 없어서 큰 걸 사왔습니다. 샤클의 용도가 은근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독수리 등에다가 붙일 만한 MCB, 뭐야, 304. 네, 지금 중심 센터를 새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녹색날 갖다 놔라고 했는데, 네, 갖다 놨습니다. 그리고, 이거, 세라믹, 알곤 세라믹. 지금 기존에 세라믹이 너무 오래 낡아가지고 좀 바꾸는 게 좋을 것 같았습니다. 4번 하고 5번을 사왔습니다. 가격은 1,000원? 1,000원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청모, 이거 바우칠 때 퇴근한 곳, 네, 유용하게 쓰고 있습니다. 이 폭이 좀 좁아서 좋은 것 같습니다. 이 폭이 좁아가지고 저쪽에 구형은 너무 이게 폭이 너무 두껍습니다. 세라믹을 한번 깔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풀어주고. 응? 작은데? 너무 작은데? 네, 폭 ETL이랑 너무 작은 것 같습니다. 네. 바꿔와야 되겠습니다. 사장님 바꿔주신다고 하셨으니까. 그러면 이제 작업을 한번 또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시범 경기 NC 다이노즈와 기아 타이거스 경기가 방금 끝났는데, 네, 2대2로 비겼습니다. 네, 드디어 야구 시즌이 개막해서 야구를 실시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저는 야구를 되게 좀 좋아하는 팬이어서, 네, 야구를 하면 항상 그 중간중간에 확인해 가면서, 네, 야구 NC 다이노즈의 경기를 시청하면서, 네, 하면은 일도 재밌고 작업도 재밌습니다. 네, 그리고 뭔가 살아있는 느낌 듭니다. 올해 NC가 베탕코트랑 양의지가 새로 영입되어 가지고, 네, 오늘 보니까 잘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박승민 선수도 부상에서 돌아왔는데,
나성민? 나? 하여튼 그 지금 몸이 좀 부상당해가지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부상당해가지고 지금 3주에 예, 복귀한다고 합니다. 허리 쪽에 근육이 파열됐다고 합니다. 예. 무사히 빨리 복귀했으면 좋겠습니다. 땅콩이 질투한다. 계속 니만 쳐다본다. 땅콩 질투하지? 아, 새끼들 보니까 질투하지. 네가 잘 돌봐줘야 되는데. 아, 드디어 난 네가 가입해가지고 40명 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야, 숯불 냄새 맡으면 왠지 놀러온 느낌 아니가? 맞죠? 아, 맞죠? 나 이거 이게 천국으로 가는 그거 아니야 이거. 일단 2년 정도 열심히 배워서 돈 좀 모아서 대출받아서 땅 사서 땅을 그냥 사야겠어요. 니는 지금 차를 사도 되겠더라. 아, 차는 필요 없고. 아니 차가 지금 니가 정직원이잖아. 네. 그러면 대출이 엄청 싸게 받아. 그럴까? 지금 잘 오고 있을게요, 그죠? 캠프파이어라고? 버섯 올려야 되는데. 버섯이요? 응. 아, 집게 하나 더 가져와야 되겠다. 불 잘 피웠네. 고기 많이 탔는데, 이거? 기름이 많이 올라와서 그런 거야? 기름이. 자체를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맞다. 지금 내가 뭐 가져와야 된다 했지? 찌개지. 지금 몇 시쯤 됐지? 8시네요. 아, 그러면 지금 오고 있겠다. 출발도 아닌 거 아니야? 한 잔 따르자. 소세지 맛있겠는데? 들고. 아, 그것도 찍어야 돼요? 자, 뜨거워. 뜨거워. 너무 욕심내는 거 아니에요? 열심히 해야 된다. 화이팅이다. 네, 잘 탔는데? 뜨거워. 케첩 넣을게요. 난 케첩 됐다. 아, 그래요? 응. 난 그냥 먹는 게 좋더라. 니 약간 조금 핫도그 같은 느낌이다, 니. 삼키면 슉. 애들 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응, 주자. 어제 재밌게 놀고, 오늘 이제 작업을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네. 지금 야구 경기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어제는 2대2로 비기고 오늘은 또 지금 방금 박민우가 3루타를 쳤습니다. 시작하자마자. 네. 오늘도 왠지 이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작업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 야구를 보면서 화이팅! 네. 사료를 사러 왔습니다. 펫클럽입니다. 양평에서 그나마 제가 자주 가는 곳입니다. 펫클럽. 고맙습니다. 사료 사려고 왔는데. 네. 6183. 아, 잠시 바람만 쐬고 가려고 했는데 해가 졌습니다. 네. 일몰 사진
촬영하려고 했는데, 네. 일단 잠시 쉬었다가 가겠습니다. 네, 무사히 작업실에 잘 도착했습니다. 네, 내일도 즐거운 하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